지자체 간 관련 행정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 내후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는 중부권 행정협의회 제40차 회의가 김윤식 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단체장들이 참석 가운데 시흥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지난 46차 추진 상황 중 저작권 특화사업 공동 활용 등에 관한 논의와 제47차로 이어지는 분권 아카데미 운영 계획을 주요 골자로 분권 사무국 설치, 민선 5기 후반기 공동의제 채택 및 공동선언, 방범용 CCTV 설치, 광명 안양시 도서관 공유에 관한 협의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우리 6개 시장님들이 모여서 분권 아카데미 또 분권 포럼 함께 해나가기로 약속이 잘 된 것 같습니다. 2개월에 1회 정기회의가 개최되며 차기 개최지는 안양시에서 8월 8일경으로 예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방송국 뉴스를 마치겠습니다.